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wn. 말 그대로 음악을 틀어버린 순서. 그러니까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쫙쫙 꺼내갖고 우리 쇼더런들의 음악을 탈탈 틀어서 달팽이관이 아주 즐거워지는 곳도 한 시간입니다. 참고로 이 시간에 음악이 멈추질 않아요. 자, 음악을 틀어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하죠. 청량 에너지로 똘똘 뭉친 그루비죠. 그런 그루비죠. 예, 퍼포먼스 역시 잘나가는 그루비죠. 예, 예능감 역시 잘나가는 그루비죠. 네, 비주얼 역시 대단한 그루비죠. 예, 못하는 게 없는 완벽한 마스터피스 크래비티 어서오세요. 자, 두 분 인사 좀 부탁할까요? 네,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네, 커져요.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반가워요. 오늘 두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 한 분 한 분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에서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셋째 정모입니다. 어, 정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연하남 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연하남. 네. 새로운 스타일의 소개인데. 그렇죠. 예. 어떤 누구한테는 연상일 수 있잖아요. 아, 막 연상인 분들이 좀 서운해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연하남이고 싶기 때문에. 예호. 영원한 연하남. 영원한 연하남. 우리 두 분 다 이제 시기가 다른 시기에 한 번씩 나왔었어요, 그죠? 네. 예, 예. 정모 씨는 재작년에 봤었고, 형준 씨는 데뷔 초때 왔던 게 2020년 5월 20일 신인 발굴단 딱 신인 네. 데뷔했을 때 나왔었던. 네, 맞아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때보다는 살짝 좀 여유가 있죠, 지금. 지금 좀 편해요. 3년이 지났다 보니까 지금은 좀 그때 왜 그렇게 긴장했나 싶기도 그렇지. 하고. 다 그런 시절이 있어요. 네. 뭐 저도 그랬으니까.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 신곡을 얘기했는데 제가 뭐 매력적인 그루비죠, 뭐 똘똘 물친 그루비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신곡 네. 제목이 바로 그루비입니다. 그루비예요. 그루비. 네. 그래서 그루비죠 했던 거예요. 어떤 곡인가요? 네, 그루비는 2000년대 레트로 팝과 힙합 감성을 담은 굉장히 청량한 곡입니다. 아, 2000년대 레트로 팝, 힙합 네. 감성. 오, 좋은데? 그리고 또 어떤 곡, 또 소개 좀 해봐요. 아, 그리고 또 저희 앨범이 이번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나도 주인공이지만 지금 살고 있는 당신이 주인공이다라는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센터고 그러죠? 그렇죠. 맞습니다. 당신이 반짝반짝 빛나는 주인공이다. 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네요. 맞아요. 나 네. 자신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 좋네요. 빌보드 칼럼 리스트가 있다는 얘기를 써놨어요. 그루비는 반짝임과 반짝임이 더해져 기분 좋은 에너지를 이어간다라고 극찬을. 오, 빌보드 칼럼 리스트가. 와우. 이거 봤어요? 봤습니다. 봤습니다. 와, 세계 K-POP이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신곡이 딱 나오면 빌보드에서도 이거 주목을 한다는 얘기예요. 와우.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Billboard. I love you, Billboard.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Billboard. 나도 만나고 싶어요. 네. 자, 앨범 초동 판매량도 자체 여태까지 역대 최고 기록을 찍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로. 엄청 계속 라이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계속 이렇게 고맙게도 최고 기록을 쌓고 있습니다. 좋아요, 축하드리고요. 킬링 파트,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정모와 형준이 생각하는 킬링 파트 한 소절씩 들어볼까요? 우선 제 파트가 킬링 파트라고 할 수 있죠. 좋아요. Dripping, dripping, dripping for fun. Dripping, dripping all night long. Dripping, dripping, dripping. 네, dripping. 야, 무슨 뜻이에요? 살짝 엉큼엉큼 다가간다, 살짝 이런 느낌. 예예, 싹 다가가서 매력을 발산하겠다 뭐 어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예, 우리요. 아, 저도 제 파트 하겠습니다. 지금 이리 don't like it. 자유로운 느낌의 달빛. 파트입니다. 오늘 파트가 킬링 파트. 네. 아, 좋아요. 일단 노래를 한번 제대로 한번 완곡을 듣고 와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크래비티의 그루비.
아, 노래 좋다. 신나네요, 진짜. 아. 너무 약간 뭐라 그럴까? 춤을 추게 되는 어깨를 들썩이게 되고 맞아요. 예,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딱 그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에너지가 넘치는 진짜 아주 신나는 곡이네요. 감사합니다. 와. 자, 정모 형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노래를 딱 이 노래를 이제 앨범에 실릴 거고. 네. 이 노래가 타이틀곡이야라고 이제 정해지고 나서 들어봤어요? 아니면 부르고 나서 이게 타이틀곡이 됐어요? 사실 타이틀 후보가 이거 말고도 또 몇 개가 있었어? 더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건 타이틀곡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네.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 저희가 지금 딱 20대 청춘이잖아요. 20대 청춘이 때 할 수 있는 딱 들어맞는다 생각했구나. 네, 네. 딱 맞는다 생각해가지고 딱 이걸로 우리 형준 생각은 어땠어요? 저도 사실 곡이 좋았어? 이 곡이 더 좋았어요. 와. 지금 아니면 뭔가 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딱 청춘일 때. 정모는 어땠어요? 또 그리고 저희 컴백 시기가 또 이제 봄이니까 시기니까 좀 그 계절감에 또 맞춰서 그렇죠. 모든 네. 이제 우리 생물들이 싹 피어나고 꽃이 네. 만개하고 그런 느낌과 딱 청춘이 맞아요. 피어나는 블루밍한 그런 느낌. 맞습니다. 와우. 아, 잘 어울리네. 야, 곧 데뷔 3주년이네요. 네, 맞아요. 벌써. 뭐 우리 팬들을 위해서 아니면 기념하기 위해서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저희가 또 팝업 스토어를 팝업 스토어. 네. 여의도 어딘가에 일대 네, 팝업 스토어를 열어 가지고 저희가 데뷔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필름 카메라를 계속 찍어놨어요. 네. 그거를 공개하는 거야, 팬들한테. 네. 3년 동안 저희가 어떻게 지내왔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공유하기 위해서 오픈했습니다. 야, 좋겠다. 팬들 신나겠다. 네,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다 미공개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신나겠지. 네. 예. 자, 고막을 털어 이제부터는 우리 크래프티 멤버들 두 분의 손수 골라오신 노래들로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틀송은 우리 정모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밴드곡을 골라왔네요. 와우, 밴드곡. 자, 음악이 나올 때 본인이 직접 DJ처럼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악 나갑니다. 네, 쏜애플 선배님의 시퍼런 봄입니다. 오, 아니 저 밴드 음악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밴드부에 학교에서 스쿨 밴드를 했었구나. 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계속 밴드부를 뭐 했어요? 노래했어요? 저는 기타 쳤었어요. 퍼스트 기타? 네. 인기 많았겠다. 아, 인기는 없었습니다. 나 이렇게 생겨갖고 기타 잘 치면 진짜 인기 많지. 남녀공항이었어요? 아, 저 남고였습니다. 남고였겠네. 약간 특대 같은 거 하면 또 여학생들 놀러오고 하잖아요. 네. 저는 근데 부끄러움이 많은 편이어서 무대만 하고 집에 갔어요. 그러면 저 기타만 보면서 앞에 안 쳐다보고? 네. 편지 같은 거, 선물 같은 거 받았죠?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진짜? 네. 오. 와, 그래?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와. 그러면 좀 약간 밴드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아이돌도 좋지만. 네, 밴드를 하고 싶어서 써가지고 기타를 이제 전문적으로 또 이제, 이제 입시로 배워보기도 했어? 했었습니다. 실용음악과 뭐 이런 데 한번 가보려고? 네. 제일 좋아하는 밴드, 우리나라 밴드 중에. 아, 전 다 좋아합니다. 줄을 안 타네요. 네, 저는 다 좋아해요. 근데 진짜 어느 시기에는 이런 곡을 좋아했다가 또 이런 시기엔 또 이런 곡이 또 좋고 해가지고 네,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최애 장르가. 그렇죠, 뭐 예, 스타일에 따라 이제 좋아하는 곡들이 다양할 수 있죠. 상문고를 다녔을 때는 프린스로. 아, 맞습니다. 상문고 프린스로 유명했다고요. 네. 솔직히 남고에서 학교 다닐 때는 상문고 프린스는 아니었고요. 이제 데뷔하고 팬분들께서 이제 그렇게 지어준 거야. 네, 그 학교의 왕자님이었다 해서 상문고 프린스라고 그래. 지어주셨는데 이렇게 생긴 거구나.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밀고 가고 있습니다. 프린스. 상문고 프린스. 네. 스타쉽이라는 회사에서만 길거리 캐스팅을 두 번이나 당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 회사에서. 네, 맞습니다. 한번 해놓고서 까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것 같아요. 거절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를? 첫 번째는 거절했어요. 아, 진짜? 네. 그렇구나. 네, 제가 스타쉽 말고도 다른 곳을 원래 캐스팅을 받았었는데 받았었어? 다 거절을 했었어요. 왜 거절했어요? 뭔가 제가 음악을 하긴 했어도 살짝 춤? 이런 아이돌 관련해서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약간 이제 네. 걱정이 됐구나. 걱정이 됐었는데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또 갑자기 들었어? 네, 생각도 들고 해서 딱 고3 올라가기 전에 아, 한번 해볼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또 왔어. 캐스팅 또 된 거야. 40에 딱 두 번째 캐스팅이 된 길거리에서? 와, 네. 운명이다. 일부러 그 동네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그 학교에서 봉사 점수 채우잖아요. 그래서 그 축제 의자 정리하러 봉사하러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본 거야? 캐스팅이 돼가지고 이게 운명인가 보다. 네, 고3 되기 전에 안 해보면은 뭔가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도전을 했었는데 네, 기회가 좋고. 그러면 이제 아이돌 우리가 연습생을 많이 하던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이른 나이는 아니네요. 네. 고3 때 시작한 걸 보면. 네, 그렇죠. 춤이 좀 몸에 맞아요? 잘 추는데 지금 보니까 뮤직비디오 보니까. 감사합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랑 다 같이 즐기면 추니까 재밌습니다. 그러면 저기는 우리 형준이는 어떻게 다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길거리 탄생 저는 오디션을 보고 전국 오디션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야, 저는 경쟁을 뚫고 들어온 거네. 뭐 몇 천 대 1을 뚫은 거죠. 저. 와. 형준이가 본 오디션이 진짜 경쟁력이 높은 오디션이에요. 와. 네. 몇 천 대 1? 근데 전국 오디션이라서 부산에서도 하고 막 하는 거였는데 딱 제가 붙었습니다. 아. 예. 한 명 뽑는 거였어? 한 명? 한 명은 아니고 그냥 딱 그 제가 저를 저한테 연락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스쿨 감사합니다 스타쉽. 내가 듣기로는 형준이 한 명 뽑혔습니다. 야.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썬애플의 밴드 음악입니다. 시퍼런 봄 쭉 들어볼게요. 자, 다음 곡은 메인 댄서인 우리 형준 씨가 와우. 최근에 꽂힌 댄스 커버곡을 들고 왔네요. 네. 자, 소개해 주세요. 음악 나갑니다. 네, 또 며칠 전에 컴백하신 카이 선배님의 로버라는 노래입니다. 오, 아니 형준 씨가 엑소에 대한 어떤 뭔가 특별한 애정이 좀 있어요? 제가 처음 접했던 케이팝이 그때 한창 엑소 선배님의 으르렁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처음 접해가지고 아, 아이돌이란 직업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선배님. 아. 지금 있구나는 그랬지만 내가 아이돌이 돼야 되겠구나 한 건 언제쯤이에요? 그때는 한 중학교 이제 꿈을 조금씩 정해야 할 때 아이돌 하고 싶다라는 그때부터. 춤은 언제부터 잘 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춤을 많은 분들이 잘 추니까 타고났다고 하시는데 사실 타고난 게 아니라 사실 노력한 거거든요. 사실 365일 중에 한 10일밖에 안 쉬었어요. 계속 춤을 췄어. 네, 진짜 한 6시간 이상씩 매일매일 춤을 춰가지고. 그걸 뭐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니면 본인이? 선생님과도 계시고 함께. 네. 아, 근데 타고난 게 없으면 그렇게까지 못하죠. 아, 진짜요? 그럼 타고난 게 있으니까 하는 거지. 감사합니다. 암만 가르쳐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가요? 몸치들이 있단 말이죠. 네. 와. 감사합니다. 카이 씨하고 로버 챌린지도 같이 찍었던데. 네. 어땠어요? 그때 찍을 때. 오, 진짜 뭔가 연예인 보는. 처음 봤어요? 처음 이렇게 가까이서 봤어요. 근데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키도 진짜 크시고요. 몸도 진짜 좋으시고요. 진짜 잘생기셨어요. 이따가 할 뻔했어요. 너도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설레네요. 성규 씨가 출장 15야 스타쉽 편에서 선후배들을 제치고 랜덤 플레이 댄스 우승을 차지했어요. 와우. 와, 대박이네요. 오! 네. 선배들 많잖아요. 몬스타엑스. 네, 네. 우주소녀 선배님, 세훈이 형, 그 아이브님들. 와, 이걸 다 이긴 거야? 네, 제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음악을 아무것도 틀어주면 그걸 주는 거야? 맞아요. 우와. 진짜 음악을 많이 듣는다는 거잖아요. 댄스 커버를 다 해봐야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살짝만 봐도 아, 이런 동작이 있구나를 해서 그걸 좀 외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누가 어떤 한 번도 안 본 그 음악에다가 춤을 네. 보여줬어. 네. 그러면 약간 한 15초, 20초를 보여줬다. 네. 어느 정도까지 따라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보고? 포인트 안무들은 외워서 바로 출 수 있는 정도? 야. 약간 뭐 뮤지션으로 따지면 절대 음감 같은 거네. 그런가요? 저희 안무 레슨 할 때도 저희 제일 먼저 외워가지고 앞에서 바로 하고 있어요. 이야, 타고났네. 에이.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제가 지금 우리 현존하는 K-팝을 아무거나 틀어주면 나가서 출 수 있습니까?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야, 이거 대박인데? 이거 진짜 우리가 약속된 것도 아니고 사전에 연락한 것도 아니잖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방송놈들이 아무거나 틀어줄 겁니다. 진짜로요? 네, 그러면 지금 카메라 찍어서 요 네. 그대로 치는 게 짤로 우리 컬투쇼 공식 인별그램에 짤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와, 진짜 대본에 또 어떤 거라서 즉석. 우와, 그치. 당황스러워요. 우와. 야, 여기서 정말 잘 이렇게 해내면 진짜 당신 우와 멋쟁이 쫙 우와 코멘트. 아, 오케이. 자, 무대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우! 이거 즉석에서 하는 거예요. 즉흥적이에요. 어떤 뇌를 틀어줄지 제발 잘 틀어맞아 이것도. 음악 크게 틀어주세요. 자, 음악. 오. 한다고? 와. 어머. 야, 너무 잘 추는데. 와. 마이 갓. 우! 야! 예! 야, 진짜 잘 춘다. 이거 갑자기. 오, 어, 갑자기 또 딴 거 나갔어, 지금. 오, 뭐야? 어머. 오, 야, 그게 머릿속에 있는 게 그거를 딱 영상을 꺼내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본 거. 어머, 와, 정말 즉흥적인 건데 이거를. 로봇. 와, 하나 더 해보자, 야, 하나 더 해봐. 뭐 있으면. 어, 형준이가 형준이 대단한데 그냥 보면 바로 따라하는. 오. 자, 마지막. 구렴구가 나와. 어. 어머. 대단하다 진짜. 야! 아, 즉석인데. 야, 정말 대박이네요. 요. 이제 우리 방송도 갑자기 틀라니까 어디 부분을 어떻게 틀어야 될지 몰랐어요. 네. 아, 근데 열심히 지금 찾아 틀긴 틀었는데 갑자기. 네.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아. 코? 이야, 멋있다. 댄스의 진심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와우. 와, 와우. 정모는 많이 이렇게 틀어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못하죠. 야, 대단하네요. 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회 있으면 뭐 나가서 그냥 아는 형님 같은데 이런데 이거 틀어주면 막. 희철 씨 이길 것 같은데요? 난리 나죠 저는. 와, 자신감. 오, 키 키도 놀토에서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한번 꼭 나가서 붙어보고 싶죠. 네, 배틀. 뭔가 선배님과 함께 뭔가 명색에 배틀. 이런 배틀. 이름을 걸고 배틀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가 이길 것 같아요. 어. 근데 좀 오래된 건 안 되죠? 저는 이 세대? 어, 요즘 세대부터만 세대 가능합니다. 네. 예, 2020년 이후. 퍼펙트맨. 16년도 16 전부터는 가능하다. 네. 아, 알겠습니다. 어, 꼭 그 대결 봤으면 좋겠네요. 와. 네. 아, 출장 15회에서 인연이 생긴 나영석 PD가 이번에 커피차를 보내줬어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우와. 우승해가지고 레너플레이 댄스 받았습니다. 눈도장을 찍었네요, 제대로. 네, 맞아요. 어, 뭔가 좀 또 좋은 콘텐츠가 또 생길 수도 있겠다. 네. 나피디랑 함께, 그죠? 네. 오. 자, 카이의 러버 한번 쭉 듣고 올게요. 자, 다음 곡은 정모 씨가 과제나 숙제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를 추천해줬다고 하는데 네. 어, 팬들을 위해서 이거 추천을 해주는 거구나. 네. 자, 음악 나갑니다. 직접 소개해 주세요. 크래비티의 호흡. Breathing. Breathing. 아니 호흡이란 노래를 공부할 때 들으면 차분해져서 그런 건가? 집중력이 좀 좋아지나?
네, 좀 차분해져서. 본인이 한번 경험을 해본 겁니까? 과제나 숙제를 하면서 이걸 들어봤어요. 과연 제가 데뷔하고 나서 과제나 숙제를 하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되게 차분해지고 싶을 때 들어면 굉장히 차분해. 차분해진다. 심적으로 좀 안정을 주는. 맞아요. 콘서트 때도 이제 막 막 엄청 분위기 띄었다가 이 곡을 부르면 되게 차분해져가지고. 이제 활동 중에도 대학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다닙니다. 그럼 그때 이제 과제 레포트 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걸 들었습니까? 그때 그럴 때도 듣죠. 사실 안 들었어요. 안 들은 것 같은데? 안 들었어요. 안 들은 표정인데 진짜. 아 근데 활동하면서도 학교를 다녔는데 성적도 A 이상만 받았다고요. 와 네. 진짜? 와 열심히 했습니다. 장학금 받았겠네? 장학금 받았습니다. 와, 와 타고 났네 형은. 오, 열심히 했습니다. 멀티플레이어네. 그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전공이 뭐예요? 실용음악과입니다. 아 실용음악 들어갔구나. 네. 아~ 뭐 해서 기타 쳐요 계속? 뭐예요? 작곡도 배우고 다 배웁니까? 네. 여러 가지 다 실용음악을 다. 그러면 이제 뭐 크래비티의 음악을 네. 정모 씨가 또 만들겠네요.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아, 기회가 되겠죠. 네, 이번 앨범도 6곡 중에 5곡이 멤버들이 참여한 곡이에요. 진짜. 네. 정모 씨는 참여 안 했어요?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실용음악과는 당신밖에 없잖아요. 저희 멤버들 다. 다 실용음악과요? 다 실용음악과. 네. 형준이도? 네, 저도 실용음악. 이야, 멋진 그룹이네. 그래서 다들 작사, 작곡에 다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는 아니죠? 같은 학교입니다. 다 같은 학교예요? 네. 아, 그래? 동기예요. 그럼 성적은 누가 제일 좋아? 성적은 제가 제일 좋습니다. 아호. 네. 아니, 지금 그러면 그 한 학기 점수가 나오잖아요. 점수, 평점. 네. 몇 점 나왔어요? 아, 그거는 비밀입니다. A를 다 나왔으면 한 3점대 후반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4점대 초반. 네,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졸업을 했습니다. 아, 해버렸어? 네. 아, 졸업했구나. 오, 졸업했구나. 졸업 점수는요? 졸업 점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왜? 비밀입니다. 아, 그랬구나. 우리 형준 씨는 어땠어요? 저는 잘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졸업 작품 같은 거 그럼 같이 했을 수도 있겠다. 기말 작품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전수 받으려고요. 오. 저도 이제 어쨌든 졸업을 해야 되니까. 졸업 작품 해야지. 기말 네. 작품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자, 그럼 크래비티의 호흡이란 노래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형준 씨가 연하남 하면 생각나는 곡이라고 합니다. 네. 본인이 전국민의 연하남 우리 형준 맞습니다. 씨가 연하남 하면 생각나는 노래 어떤 노래인지 나갑니다. 아. 네, 적재 선배님의 나랑 같이 걸을래입니다. 설레잖아요. 자, 이거 부를 수 있어요? 같이 불러봐요 한번. 눈을 마주칠 때마다 향기 넘는 내 마음이 내게 전해지네. 너는 무슨 생각해 나란히 누워서 저 별을 바라보. 네, 제가 감기를 걸려가지고 못 가는 길에 걸려가지고 실제로 누나가 둘이에요? 네, 진짜 누나가 두 명. 삼남매의 막내인 거야? 네, 또 나이 차이가 나가지고 누나들이랑? 네, 6살 정도. 누나 두, 그러니까 막내 누나랑? 네, 5살, 6살 차이. 5살, 6살. 와, 그렇구나. 누나들이 되게 이쁘라 했겠다. 이렇게 귀여운 남동생이 있어서. 네, 되게 막 어릴 때 사진 보면 저한테 뭐 리본 같은 것도 해놓고 뭐 여자 옷 그런 어릴 때 드레스 같은. 우리 누나들은 왜 그런 건가요? 진짜 저희 모르겠어요. 누나들도 그랬어요. 아 진짜요? 나같이 이렇게 투박하게 남자같이 생긴 사람한테 치마도 입혀갖고 바깥에 내보내고 막 그랬어요. 화장하고 막. 모든 누나들이 그렇게 동생들한테 하나 봐요.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진짜로. 그럼 밖에도 나가봤어요 그러고? 아니요. 저는 나는 나가봤어. 선배님 누나들이 좀 더 짓궂었지. 짓궂으신 것 같아요. 오, 저는 진짜.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네. 어? 저희 어머니가 제 머리에 핀 꼽으시고 그래. 너무 이쁘장이 생겼으니까 또 둘 다. 맞아. 그러니까. 대학교 같은 데 가면 이제 미스 뭐 그런 과의 미스 이게 남자들한테 여장해 갖고 아. 부장한 남자 뭐 뽑는 콘테스트 같은 게 있어요. 네. 저 때는. 네. 그런 거 했었으면 막 두 분이 거의 뭐 탑을 찍었었겠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형준 씨가 알려준 친누나한테 예쁨 받는 방법이 이제 이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 몇 개 좀 알려주세요. 아, 제가 사실 뭐지 친누나하고 싸우기 바쁘거든 원래. 네, 근데 예쁨 받으려면 우선은 저는 눈에 안 띄었고요. 누나들이 예민하니까. 어. 그리고 부르면 바로 달려갔어요. 어. 심부름을 또 엄청 했구나. 네, 뭐 나도 누나도 심부름 엄청 했어. 맞아요. 별거 아닌데 와가지고 불 꺼달라고 하고 그런 거 해주면 그 다음날 좀 좋아해줘요. 좋아해준다는 게 뭐야? 뭔가 좀 아 뭐 어제 고마웠다 진짜 이 정도? 뭐 사줘 뭐 용돈 줘 뭐 그러진 않고? 어 사줘요. 막 불량식품 그땐 유명했으니까. 어 그런 거 사주고. 사준다던가. 그리고 밥 눈에 안 띄고 부르면 달려가고. 맞아요. 야, 그 남동생들이 그렇게 왜 나 자꾸만 시켜 막 이렇게 되는데 네. 그렇게 고분고분 갔던 거예요? 네, 뭐, 갔습니다. 다 착하게. 아이고야. 와, 가수 데뷔하고서는 누나들이 뭐래요? 어, 뭔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사실 누나들을 못 보면서 살았어요. 누나들이 뭐지 고등학교 또 다른 데 가고 지방으로 아, 뭐 해외 갔다 오고 아, 그래가지고. 저도 근데 누나들이 다시 한국에 오니까 저는 서울에 가 있고 그러니까 못 봐가지고 좀 더 이런 가족 관계 남매 돈독하겠다. 사이가 돈독해졌어요. 또. 그래서 네 좋네요. 누나 사랑해. 어. 자, 얼마 전에 데이지드에서 첫 단독 화보도 찍었습니다. 와우. 맞아요. 와. 단독 처음이라서 대노출. 어땠어요? 혼자 찍으면 좀 어색하지 않았어요? 진짜 너무 어색했고 어 우선 멤버들이 원래 있을 텐데 없으니까 좀 대기실에서 외롭고 그리고 아무래도 첫 단독이니까 피부 이런 거나 막 팩도 하고 뭐 찍기 전에 한 3일, 4일, 일주일 전부터 식단도 하고 이쁘게 나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열심히 했고 그 두 번째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은 사진에 그 약간 네. 저는 예전에 완전 리즈 시절 핫할 때 살인미소 김재원 씨라고 아세요 혹시? 탤런트? 아니요. 지금 저도 김재원 씨 얼굴이 딱 보여요. 들은 것 같아요. 네. 이제 활동한 지 좀 꽤 되셨지만 네. 예전에 진짜 살인미소로 처음 알려졌을 때 네. 그때 얼굴이 딱 있네 지금 보니까. 오. 그래도 지금 우리 PD는 이준호 PD도 지금 딱 김재원 씨 생각이 났었나 봐요. 아 진짜요? 약간 입꼬리가 되게 비슷하네요 느낌이. 우와 감사합니다. 찾아보세요 나중에 화면. 네. 사진 찾아보시면. 완전 핫하던 분이죠. 아 진짜요? 네. 아 꼭 봐야 돼. 결혼해서 이제 아들도 낳았는데 아들 똑같이 생겼어요. 아 진짜요? 자, 그나저나 재밌는 얘기를 들었더니 정모 씨가 출장 15야 찍으러 갈 때 팬티를 5장이나 챙겨갔다는. 왜 그런 거죠? 정모 씨 갑자기 이거 무슨 얘기죠? 아 그게 뭐냐면은 아 부끄러운데요. 아, 요일별로 날짜별로 다른 팬티를 물론 뭐 매일매일 한 장씩 입지.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나영석 PD님께서 살짝 입수시키고 아 할까봐 하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아... 그리고 이번에 출장 15야가 당일 촬영이 아니었고 스타쉽 야유회 해가지고 1박 2일로 찍은 건데 놀러 가는 컨셉. 그래도 다섯 장은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입수 같은 게임은 있겠구나 하고 혹시 몰라서 챙겨갔어요. 아 그래서 네. 그렇지만 몇 장 썼어요? 한 장 썼어요.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마지막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자, 크래비티 두 멤버 정모, 형준의 매력 속에 쭉 빠져봤습니다. 고막을 털어봤죠, 이분들이. 네. 고통성을 네. 가지고. 자, 앞으로 활동 계획도 좀 알려주시고 인사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희 크래비티가 이제 활동이 그룹이라는 노래로 활동이 이제 끝났고요. 끝났어. 이제 근데 그래도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서울에서 콘서트도 하고 해외 투어도 갈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아, 그래요. 정원 씨도 인사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형준이가 말한 것처럼 서울을 시작해서 일본이랑 이제 미주 6개 도시를 야, 좋겠다. 네. 월드 투어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국이 풀리면서 이제 공방도 생기고 이제 팬분들도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도 이제 팬분들과 이제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더 만들 거고
더 열심히 앞으로 나갈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팝업 스토어도 이제 생긴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꼭 가보시고요. 자, 건강하게 잘 활동하시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를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시길.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eah. Hello. Hello. Hello.